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르곤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있구나. 혹시 아르곤은 대가 없는 호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렇다면 그가 나와 힐데를 위해 싸운 것도 그만큼의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후회의 나날. 방구석에 하루 종일 웅크려 있자 잔소리가 들려온다. 또 친구가 왔나 보다. 정말 시끄럽고 귀찮은 친구다. 어쩌다 이런 친구가 생겨버렸는지 모르겠다. 이 친구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괴로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친구가 가고 나면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힌다. 환대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리했지만 결국 난 이용하기 좋은 유치한 어린애였다는 것을 손 씻고 빠져나가기에는 이미 너무 깊숙이 발을 들였다는 것을. 왠지 이거 힐데 같지 않아요? 얘기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얘 주변에 있던 아는 사람들을 다 저승으로 가고 서로 그거를 참회하라 이런 식으로 원래 서로를 아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같이 죽었으니까 그들 딱 지옥에서 만난 거지. 그랬을 수도 있겠다. 5일차 실현. 오늘의 꿈은 괴로워, 그리고 무서워. 실현이 성공을 하고 부활을 하면. 또다시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 아닌가? 하필 이 시기에 이런 꿈을 보여주는 거야. 좋지 않은 꿈을 꾸셨나 보군요. 괴롭겠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꿈일 겁니다. 꿈을 보니 살아나봤자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 현실이 상황이 그렇다 해도 당신의 죽음이 누군가의 불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맞아, 날 찾아온 친구 한명 있었어. 어쩌면 엄마도 나를 기다리지 않을까?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했었네. 그래, 반드시 부활을 하겠어. 그러고 보니 벌써 5일째군. 시간이 얼마 없어. 힐데, 마음의 준비는 되었지? 응, 갑자기 왜? 그래, 오늘은 무슨 일 있어? 조마조마해 보이네. 그래, 저 때문에 부활에 대한 바람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을 해소하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니 뭔데? 저에게 키레르 과제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당장 할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죽으라는 게 되잖아. 필류, 혹시 죽으려고? 일들. 아, 미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으니 필류어도 네 가지가 어떤 건지 알게 됐군. 죽여야 된다는 걸 알고도 도울 리가. 네, 그럼 죽이세요. 진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필드 말대로 내 과제를 진행하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 하지만 아무나 죽이고 싶은 건 아니야. 이런, 제가 주제넘게 나섰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네요. 이후에서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죽고 싶은 건가? 쟤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화름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건데? 쟤, 아침부터 분위기가 묘해졌네. 아, 친구 때문에 다들 감정이 예민해졌군요. 어쨌든 우리 셋은 최초 타겟으로 발람으로 정했습니다. 여기는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죽인다 어쩐다 얘기만 하고 대체 꺄? 이 주변에서 쏜게 아닌가? 좀 떨어진 곳에서 발람이 교전 중인가 봅니다. 어쩌면 저를 기회일지도 모르니 먼저 가겠습니다. 벌써 달려가셨네. 보기와는 달리 상대 밑 날렵하시단 말이야. 중요한 용무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가야 될지 않을까요?
가서 아르고를 지원하거나 발람의 눈길이라도 끌어야지. 응, 발람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정도로 무서운 인간이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키를. 세 분이 함께 발람을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다음은 두 분이 협력해 나머지 한 분을 죽일 예정인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돼?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질문이에요. 모두 알다시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알아둬야 바로 도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키를, 잠깐만 내가 말할게. 필리오 이렇게 된 김에 확실하게 얘기할게. 발람을 처리하고 다음 죽음이 필요하다면 나는 필리오를 희생시키자고 제안할 거야. 휴대, 진짜로? 평소라면 나도 이러지 않을 거야. 나는 키렐과 아르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둘다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헤이데, 당신은 진심을 듣게 되어 정말 기뻐요. 세분다 부활을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도중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꼭 알고 싶었습니다. 헤이데, 나 때문에 그런 결심까지 하다니. 미안해. 아니야, 어디까지나 내 욕심이야. 함께 죽음을 극복한 친구가 되어 보자고 했잖아. 근데 뭔가 조금 대화가 좀 이상한데? 든든하고 따뜻해. 그나저나, 응? 그나저나 필요. 네가 발람담으로 희생되는 거에 동의하는 거야? 네, 그때를 기다리죠. 저기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대답은 자살려고 같아서 좀 섬뜩해 필리오. 무슨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하하, 주의하겠어요. 하여간 이해하기 힘든 녀석이야. 대화가 너무 길어졌어. 빨리 아르고를 도우러 가자. 아직 총소리가 들리는 거 봐서는 둘다 고장 중이겠네. 이 파이프 정도면 충분하겠지? 일대시 조심히 휘두르세요. 그러다가 저를 먼저 잡으실 것 같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 빨리 가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다행히 발람은 아직 우리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아르고에게 신경을 집중한 탓이겠지. 키를, 타이밍을 잡아서 한 번에 달려들자. 내 반대쪽으로 뛰어들 테니 그때 힐데도 동시 뛰어들어. 알았어, 숨어서 신호를 기다릴게. 머릿수가 많다고 해도 최대한 접근하고 사각에서 여러 방향으로 덮쳐야 돼. 그러면 아무리 발람이라도 막지 못할 거야. 발람 총소리 때문에 만질단 곳을 보고 있군. 저를 공격 기회야. 아니야, 공동 작전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자리를 잡자. 희생자가 나지 않게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돼. 자리를 잡고, 어? 설마 힐데도 지금 기회라고 본 건가? 저 바보 신호를 기다리라니까. 야! 역시나. 아르고 혼자만 덤벼들 리가 없지. 내가 살기에 민감한 거 몰라? 피가 아파. 게다가 보안까지 지르다니. 아예 기습하겠다고 광고를 하지 그래? 힐들! 바이바이, 아가씨. 이럴 수가. 안타까워라. 친구가 죽어버렸네. 어쩌나. 어이, 키렐, 이제 복수라도 해야지. 기다려봐.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이봐. 빨리 지혈을 해야 돼. 무크과라도. 아예 날 무시하는 거냐?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어쩜 힐데, 제발. 됐다, 김세터.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나저나 산탄총 든저 인간이 진작에 날 죽였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암됐네. 저 아저씨는 화력 좋은 무기로 날 위기로 몰아넣고도 이상하게 끝장을 안 내더라고. 날 죽일 생각이 없거나 딴 생각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 아르고가 이상을 꾸몄다고? 오,
이제 정신 차렸다. 좀 차렸어? 방금 말대로야. 그 작자는 몇 번이나 날 죽일 수 있었어. 오히려 정신없는 와중에 공격당했거든. 너도 그 양반 실력을 잘 알잖아. 그 상황에서 날못 끝내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짐작가는 게 있는 모양이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젠장 팔이 조금 스쳤나? 이럴 땐또잘 맞추네. 난 이만 가볼 테니 복수하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발람이 희대를 죽였어. 그리고 그걸 아르고가 초장했다고?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이게 무슨. 렐. 그래, 괜찮으신가요? 아르고? 아니, 한참 동안 반응이 없어서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혹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히데씨가 숨을 거두었군요. 필요. 겨우 키레리 정신 차렸는데 잠시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 키레, 히데가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네요. 말했잖아, 히데는 죽었다니까. 키레, 지금 당신의 표정이 매우 안쓰럽군요. 하지만 제 진혼의 목걸이로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게 다 자신이 과제를 완료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히데가 부활할 수 있다고? 히데의 과제는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는 것. 자, 받으세요. 고마워. 또 보자, 반드시. 그녀는 키를 앞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편지로 마음을 남겼군요. 키를 보십시오. 휠대의 시체가 빛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바보가 완전 죽은 줄 알았잖아. 다음에 보면 그 연습 좀 해라. 휠대 다행이야. 한 분의 과제를 돕게 되어서 다행이군요. 저는 서둘러 다른 분을 도우러 가야 할것 같습니다. 부디 가슴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드시길. 저는 잠시 경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셨군요. 진정이 되셨습니까? 아, 시원해졌어요. 다행입니다. 아르고. 나는 당신의 능력이 의심스러워요. 키레, 설마 제가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힐드가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까? 냉정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아르곤은 수차례나 발람을 잡지 못했어요. 이건 냉정한 분석이죠. 난 저군요. 힐드가 없는 지금 전 키레리 필요합니다. 이 총을 쓸수 없게 됐거든요. 필리우가 있잖아요. 두 분이 갈라지신다면 저는 키레시를 쫓아갈 거예요. 이왕이면 이욕이 있는 분을 돕고 싶습니다. 아르시고 씨보다는 키레시가 과제를 향한 의지가 확고하거든요. 매우 난처하거든요. 필요 당시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저 묻고 싶은 게 있어야 하고. 당신의 과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 말은 제 목적도 알고 싶다는 뜻이겠군요. 할수 없군요. 그나저나 필리오의 직감에 매우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제 과제를 해야 될지 말지를 아직 정못 정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반란과 연관돼. 아, 죽인다고 하는 게 설마 반란? 아니야. 그래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야. 속다는 일로. 어쩌면 그것 때문에 반란을 처리하는 것을 주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과제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르고, 저는 부활을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를 소중하게 여겼거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평범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이유군요. 때문에 목적을 알수 없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결정되면, 아니, 내 마음을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나침반의 방향으로 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죠. 기다릴 때 나도 꼭 성공해서 너를 찾아갈게. 그리고 발람, 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넌 절대 부활해서는 안 돼. 아르고의 총이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겠어.
어떻게든 너무 많을 거야. 만나고 싶지만 교회를 지나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서 무심코 돌아보았다. 주름이 늘고 이전보다 왜소해졌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다. 10여 년이 지났다.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지만 엄마랑 마주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지려고 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얼굴을 돌리고 사람 잘못 봤다며 도망쳤다. 왜 그랬을까? 그날은 집에 가자마자 하루 종일 울었다. 엄마를 만나기가 두려워졌던 게 그때부터 했던 것 같다. 6일차 결단. 또 눈물이. 엄마, 부활을 하면 찾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제 와서 찾아가면 오히려 민폐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봐야겠어. 힐드에 오늘 꿈을 꾸었는데 힐드가 뭐지? 키를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편지를 봐라. 최대한 빨리 현실을 확인해라. 맞아, 힐드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 에이데시는 없어요. 나르고 빨리 가요. 발남자식을 죽여버리겠어. 나에게 총을 겨눴어. 그러고 보니 오늘 아르고의 말투도 이상해. 이제 정신이 차렸냐? 정신 들게 하려고 일부러? 아니야. 분명히 방아쇠에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 잠깐이지만 쏠려는 낌새가 있었어. 눈앞에서 힐데가 총을 맞는 모습을 봤으면 충격이었겠지. 하지만 힐드는 부활에 성공했다. 이제 그만 머리를 식히고 감정을 정리해라. 잠깐, 당신 아르코 맞아요? 오늘따라 말투가 다른 사람 같네요. 오늘 꿈 때문이다. 신경 쓰지 마라. 신경이 안 쓰일 리가. 게다가 나도 모르게 아르코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어. 필리오, 너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렇군요. 왠지 아르고 씨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련을 완료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만약 아르고가 시련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누군가를 죽일 생각이라는 뜻이잖아. 그래. 방금 도시 쪽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녀석이 처리할 기회일 수도 있다. 따라오라. 네?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죠. 그래,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접어둬라. 내 의구심이 목표가 처리된 다음에 얘기하자. 발람을 처리하자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 녀석 같은 인간은 절대 부활시키면 안 돼. 히데를 위해서라도. 저기 있군. 그렇다면 잠시 할 얘기가 있다. 키를. 순식간에 목뒤까지 붙잡혔어. 뭐지? 뭐 하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 너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직접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숙달된 킬러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그러다 이제 사람 죽일 이유를 찾은 것 같구나. 그게 어쨌다는 거죠? 내 과제는 생전에 아끼던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동안 꿈에서 제자가 나왔다. 이름도 얼굴도 성별도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아끼던 제자라는 느낌만은 확실했다. 그 아이는 어린 나이치고 사람 죽이는데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지. 아이를 죽였냐, 사람들을 괴롭게 했나 등등. 누군가를 위한다는 구실이나 핑계를 대야 그제서야 목표를 죽이려 드렸다는 점이다. 설마 그게 저라는 건가요? 아르곤 당장이라도 내 목을 졸라 죽일 수 있어. 지금 저항할 수 없지만, 하지만 솔직히 말해 웃기는 소리이고 의미 없는 짓이다. 그래봐야 살인은 살인이다. 그 자체로 괴롭고 부당한 것이다. 그 아이가 어떤 이유를 붙여도 나한테는 자기 만족을 위한 핑계로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 사심을 최대한 배제하고 냉정하게 업무를 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끝내 그러지 못했다. 설마 진짜로?
결국 그 아이는 자신의 살인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자마자 심하게 괴로워했다. 그 괴로움을 업무로 분리시키지 못하고 일상에까지 가지고 가 끝없이 괴로워했다. 그게 그 아이를 망가지게 했지. 나는 책임을 지고 그 아이를 처리하려고 했다. 그 아이는 매우 곧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는 가급적 빨리 그 고통을 덜어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제야 그 아이를 편하게 해주겠다? 나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한 핑계를 대고 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아이는 괴로워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것을 내 속단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더니 결국 나도 그 아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정말로 바보 같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버린 것이다. 나는 이 시련을 포기하지만 이 시련에 감사한다. 이제야 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으니 나는 생전에 아끼던 사람을 죽인다는 내 과제를 거부한다. 이제부터는 생전에 아끼던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잠깐, 아르고 그렇다면 놔줘요. 숨이. 너까지 죽을 위험에 끼어들 필요 없다. 쉬고 있어라. 목이 조여. 숨이. 잠시 후에 모든 게 끝나 있을 것이다. 필리오, 잠시 부탁하겠네. 정신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기절했던 거지? 필리 어떻게 된 거지? 비렐씨가 10여 분 정도 기절해 있는 동안 저기 보이시는 대로입니다. 아르고가 밀리고 있어. 피가 그 사이 부상까지 입은 건가? 설마 도우러 가실 겁니까? 방해하지 마! 아르고 먼저 죽지 말라고요. 사람 처에 애 먹이는 양반이네. 하지만 그 상태로 얼마든 못갈것 같은데 그만 편하게 해줄 테니 나와서 아르고! 키르리냐? 뭐야, 너도 함께 죽고 싶냐? 아르고 저에게 무기를 넘겨요. 그런 건가? 받아라! 뭐야, 대신 싸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저 내가 먼저 널 쏘면 총을... 휠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술이야. 설마. 그래, 내 손에 있다. 끝이다. 피를 먹으려. 드디어 죽었군. 아르곤? 아르곤도 치명상이야. 이미 늦었어. 혼자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는데 면목이었구나. 아르고, 부활을 하면 당신이 기억하게 될까요? 아마 원망스러운 존재로 기억하고 있을 거다. 널 죽이려고 했으니까 차라리 잊어주면 고맙겠구나. 당신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거냐? 난 네가 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보기 괴로웠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눈물을 보니 기쁘구나. 뭐지? 왜 내가 투명해지고 있지? 설마 과제가 완료된 건가? 그렇다면 발라오. 아, 그래, 미안하다. 또날 보게 되겠구나. 혹시나 나를 기억한다면. 아, 와. 맞네. 서로 연관이 있었네. 발람은 자기한테 소중했던 사람이었네. 뭐, 얘 후배였거나, 뭐. 서로 연관이 다돼 있네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같이. 모텔에 죽으러 가고, 한방 날려줄 거예요. 그래. 난 너한테 난살 당해도 싸다. 무슨 끔찍한 소리예요. 주먹이라고요. 총알이 아니라. 그런 거 웃으면서 사라지다니.
길을 이번에는 당신 차례군요. 타이밍 딱 맞춰오는구나. 아르고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키레, 난 네가 오길 각오하고 있겠다. 현실에서도 방금의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 자, 가자. 빨리 시연을 끝내야지. 당신도 적극적이 되셔서 기쁩니다. 그렇구나. 필리오는 알고 있었어. 아르고가 자신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타인의 의지를 작동하는 그의 총은 축축한데 아르고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오늘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어. 비록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지만 오늘 그의 결단은 현실에 그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겠지? 자, 힐데도 아르고도 결단을 내렸어. 이젠 내 차례야. 근데 생각해보면 필리오도 남을 도와주는 게 미션이니까, 만약에 얘가 필리오를 죽인다면 그것도 도와주는 거니까 다 부활할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 둘이 맨 마지막에 딱 남아서 그렇게 해야지만 부활이 가능하겠네. 후견이의 내 기억. 이번엔 벌써 5번째야. 설득하게, 어떻게든 설득하게. 그것이 안 된다면 스스로 마무리 짓게나. 자네가 그 아이를 딸같이 여기는 건 나도 알아. 형제여, 이걸 다른 사람이 아니 자네에게 맡기는 게내 최대한 배려야. 형제여, 자네는 날 실망시킨 적이 없지. 이번에도 기다리겠네. 이건 내 꿈이, 내 현실이 아니야. 도대체 누구 것이지? 마지막 날,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엔딩이 다가진다. 눈을 감냐. 나는 내가 속하던 조직에서 벗어나 새삼을 살고 싶었구나. 하지만 마지막에 배신당했기 때문에 이곳에 떨어진 거겠지? 기렐, 마지막 날이에요. 알아. 당연히 서둘러야겠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키렐도 저도. 필리오스 평소답지 않게 서두르네. 필리오, 뭐 때문에 그렇게 급한 거야? 제 욕심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부활을 원할 때와는 다릅니다. 당신만은 꼭 부활시키고 싶어졌어요. 마치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네. 부활 후에 인생은 알수 없지만 지금의 당신이라면 책임지고 싶어질 것 같네요. 필리오가 갑자기 왜 이러지? 조금 무서워지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지만 지금 보는 눈이 많군요. 엄청나네. 마지막 대절 그런가? 망자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어. 길을, 갈 방향을 알려주시죠. 제가 앞장설게요. 너같이 알수 없는 녀석을 믿고 가야 할 때가 다 있구나. 삶이 본래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 난관과 위험 속에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을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처럼 너밖에 선택지가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키레, 당신은 운이 좋은 거죠. 답이 눈앞에 있는 거니까. 최악의 선택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최선일지 최악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오늘따라 필요가 더더욱 이상해. 마치 내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마치 노래 소리 같군요. 망자분들이 저희를 축복해주고 있어요. 센스가 참 독특하구만. 아하하, 산채로 저승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오르페우스가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닙니다. 빨리 갑시다. 병원? 여기는 아마도 집중치료실 같은데? 나침반이 가리키는 건 커튼이 쳐져 있는 이 침대 같군요. 어디 걷어볼까요? 바로 쓸수 있게 총알까지 있어. 이건 대체 무슨 의미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 그 나침반을 보세요. 바늘이 퓰리오를 가리키고 있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키레, 이제야 제 과제를 완료할 때가 되었네요.
우와, 우와. 망자들이 몰려들고 있어. 이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건가? 아님 필요해 죽음을 기다리는 건가? 결국 나보고 살인하라는 거잖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곳에서 당신의 삶을 바꾸려고 했죠. 하지만 키레, 사실은 이것이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하려면 심한 고통을 극복해야만 해요. 살아가기 위한 자각오를 다져야만 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그만두는 방법도 있죠.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느낄 필요 없고,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아무런 생각도 할 필요 없는 죽음이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시련을 포기하면. 키렐, 저희를 겨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하세요.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없는 편안한 세계에서 잠을 영원히 들겠습니까? 나는 대체 무슨 선택을 해야? 아. 총을 쏘며 바뀌지 않는 나를 뜻하는 것 같아. 안 쏘자니 두 명의 그 퀘스트를 다깰순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진짜 애매하다. 아니, 하는 게 맞긴 해요. 총을 쏘는 게 맞긴 하지만. 근데 이게, 자기가 그걸 후회해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후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죽일 거라면, 아, 좀 애매하다. 애매해, 진짜. 누군가를 죽일 것이냐,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쏩시다. 둘다 미션을 깨고 부활하는 걸로 합시다. 아직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미안해. 정말 싫어. 이 감각 너무 익숙하잖아. 그래. 해내셨군요. 우와. 뭐야? 망자들이 달려들. 아, 저리가. 당기지 마. 그만. 그만. 뭐지? 필리오가 빛을 뿌리며 사라지자 주변 망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키렐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사지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습격과 고통에 몸부림치던 키렐은 비명을 지르며 의식이 끊어집니다. 그 순간 키렐은 고통에 신음하며 병원의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앞에서 후드가 아닌 하얀 가운을 입은 필리오가 의식을 찾은 그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후 그 커튼 뒤로 나의 익은 얼굴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는데 어? 환영이다. 오, 해피엔딩인가? 오,
뭐야, 엔딩 왜 이래? 엔딩 왜 이래요? 이게 저희 끝이야? 아, 진짜 그게 끝이에요? I'm digging through the glove box. I thought I had a map in here. The driver's door doesn't lock. I bought the car my junior year. There's candy in my backpack. And you can pick our soundtrack. We're heading for the East Coast tonight. So pack your bags and hold on tight. Cause we're taking off. Run away.